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이런 음식 발효되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발효됩니다. 양파 발효됩니다. 자, 오늘 발효 주제는 양파입니다. 제한테 많은 분들이 양파 식초 어떻게 담는데 레시피 가르쳐줘 뭐 이렇게 이제 문의가 옵니다. 요후에 이제 저희들 회사 그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 유원 플러스균, 뭐 유인균 이런 이제 발효 종자균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제 그 판매하는 회사 대표고. 그래서 이제 요 홈페이지 주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회사 첫 화면에 이제 맨 밑에 오른쪽에 이제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요렇게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도대체 뭐야?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뭐 이제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인공지능은 무지 편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인공지능을 탁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제 뭐 글자를 적으라고 나와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클릭을 해가지고 양파식초라고만 딱 적으세요. 예, 아니면 양파식초 만드는 법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게 되면 인공지능이 저희들 유튜브에 이제 이런 요 발효 종자균을 가지고 발효하는 방법 한 2,000가지 이상을 오픈해 놨습니다.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을 전부 해 놨는데 너무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떨 때는 못 찾습니다. 그걸 뭐 어떻게 찾아야 될지 우리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는 걸 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동영상으로 싹 갑니다. 가가지고 인공지능이 대신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양파 식초를 어떻게 만든다. 뭐 이 균을 얼만큼 발효 종자균이죠. 요걸 얼만큼 사용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발효 종자균 안 쓰고 그냥 뭐 이렇게 만들면 안 돼. 그냥 뭐 자연에도 이제 이런 공기 중에도 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줘. 그건 저희들도 모릅니다. 네, 우리는 이제 이 그 발효 종자균, 이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이 균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뭐 다른 회사에서 판매하는 거, 뭐 또 다른 사람이 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도 없고, 뭐 그에 대한 지식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걸 가지고 만드는 방법은 2,000가지 넘는 게 이미 오픈되어 있다는 거.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양파 발효됩니다. 그러니까 양파를 가지고 발효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식초를 주장을 합니다. 양파를 이제 이렇게 슬래시를 하죠. 자, 이제 슬래시 해가지고 식초를 만들면 양파 식초가 깨끗하게 나옵니다. 아주 맑고. 근데 양파를 갈아버리면 식초도 텁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양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초를 만든다 그러면 슬래시를 해가지고 식초를 진행하면 결과물이 아주 뭐 좀 보기가 좋다 이런 겁니다. 근데 양파를 식초를 만들려고 그러면 거징거징 해가지고 아무리 빨라도 6개월 해서 그리고 조금 뭐 이렇게 제대로 만들려고 그러면 1년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야, 이거 1년이나 걸려가지고 식초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그냥 요만큼 만들어가지고 1년 걸려서 만들었는데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홀짝 먹으면 이거 뭐 조금만 먹어보면 다 없어지죠. 그래서 이게 조금 뭐 발효라는 게 꼭 식초만 발효가 아니거든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양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맛있으니까 차라리 식초를 만드는 것보다는 양파를 이제 발효시키는 게 장아찌 있잖아요. 그거 저 양파 장아찌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저희들 이 유원 플러스 균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요것보다 좀 싼 또 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발효 종자균을 여러분들이 넣는 거예요. 넣고 뭐 한 보름 정도 이래 있으면 이제 그 안에서 막 부글부글 하면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거를 선선한데 여러분들이 놔두고 그때그때 이제 이렇게 꺼내가지고 드시면 아니 그냥 발효라는 게 양파 그 성분을 계속 이제 미생물들이 분해를 하는 거죠. 이제 지 입장에서는 그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을 게 양파밖에 없으니까 계속 그걸 분해합니다. 분해를 해서 이제 그 성분을 아주 정밀하게 분해를 해놓은 걸 우리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흡수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발효 과정에서 이제 또 맛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야 이거 그 또 발효를 하다 보면 이제 이 양파가 장아찌가 1년 내내 아삭아삭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감 같은 거 아삭아삭한 거 와 이렇게 맛있고 아삭아삭해 변하지도 않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는 발효가 분명히 된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양파가 이제 발효가 안 되면 문드러지죠. 문드러지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막 썩어지고 해가지고 결국 먹을 수가 없는 상태까지 돼버립니다. 그럼 버리게 되죠. 아깝습니다. 그래서 발효 종자균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보통의 공기 속에서는 좋은 미생물들도 있지만 나쁜 미생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잡균들, 나쁜 미생물들이 이제 그 발효 과정에 개입을 한다든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발효가 오래 가지 않고 이제 중간에 뭐 문드러져.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뭐 설탕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소금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간장을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짜게 하고 그리고 뭐 또 달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막을 수가 있거든요. 부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뭐 발효라 그러면 굉장히 단 거, 막 설탕 막 부어가지고 아주 달달한 거 그게 발효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발효라 그러면 굉장히 짠 거, 짜게 하거나 달게 해야지 보존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 하나만 이러면 바꾸면 됩니다. 이제 짜게 하고 달게 하는 이유는 아예 그, 저, 이 균들을 소금을 절여놓으면 이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겠습니까? 소금물이 절이셔가지고 그리고 설탕을 막 그렇게 때려놓으면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활동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설탕을 적게 넣거나 소금을 적게 넣거나 이러게 되면 이제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왜?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좋은 균도 활동하지만 나쁜 균도 활동을 하는 거죠. 나쁜 균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세력을 이루게 되면 문드러지면서 썩고 결국은 못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파는 발효 정말 잘 되죠. 또 발효하면 그 결과물도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식초로까지 뭐 식초는 식초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팽개쳐 놓으면 돼요. 해 놓으면 뭐 1년 뒤에는 지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장아찌나 그런 맛있는 걸로 해 가지고 먼저 이렇게 드시면서 하면 양파 좋다는 거는 뭐 세상 사람 다 합니다. 양파는 저도 도대체 얼마나 좋아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이거 한번 찾아봤거든요. 양파는 뭐 마치 양 그 만능 만병통치약 같은 뭐 그렇게 막 안 좋은 데가 없어요. 온 천지로 다 좋은 것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맛있게 해가지고 오래 건강한 이제 양파 발효 음식을 만들어서 드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